생생생생생 맥주 갓갓갓갓 만든 맥주 Cheers! Nice job! Cheers! 와 꿀탄 것 같아 인생맥주 진짜 맛있다 이거 먹으러 페리스는 오실만 합니다 진짜 황금 맥주의 고향 체코 플젠 유럽 캠핑 31 필스너 우르켈 양조장 지금 시작할게요 자 필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미리 예약한 호텔 풀젠을 찾아갑니다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고 이제 리셉션으로 갑니다 여기가 리셉션이고요 하루 50유로에 두 명의 조식까지 포함된 저가 호텔입니다 과연 방의 컨디션은 어떨까요? 특이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오, 근데 침실은 이렇고 진짜 높다. 침대가 지금 층고가 저의 네, 허벅지 정도 올라. 그리고 아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있고요. TV가 있고 와인잔이 있고 커피 있고 물도 있네. 그지? 아 샤워룸. 자 밖엔 어때? 밖에 그냥 풀젠의 거리입니다. 진짜 조용하다. 날이 지고 있습니다. 안녕. 뭔가 까만 주머니가 놓여 있었는데요. 과연 뭘까요? 뭔가 하고 봤더니만 역시 풀젠입니다. 웰컴 드링크가 들어있어요. 맥주. 약간 그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긴 한데요. 어차피 필젠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근데 좀 칙칙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건물 예쁘죠? 아날로그 신호등 소리가 정겹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시내 중심에 광장이 있네요. 동유럽 최대로 꼽히는 레프블리키 광장인데요. 보헤미아 지방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진 성 바르톨로메오 대성당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성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코에서 세 번째로 큰 이 성당은 13세기부터 300여년간에 걸쳐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아, 이건 되게 쉽다. 여기도 거리가 이쁘네. 와. 성당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양식의 파스텔톤 건축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눈에 띄는 건물은 1556년에 건축된 시청사입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동유럽 느낌이 확 나네. 그치? 거리가 굉장히 동유럽스럽고 예쁜데 관광객이 진짜 없어요. 나름 여기도 체코의 한 세 번째 도시 정도 되는 데인데 양조장이 유명하긴 하지만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정말 한적합니다. 네, 이제 양조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와서 그런가? 너무 예쁜데요? 와. 중세의 광장에 모던한 디자인의 분수가 제법 어울립니다. 동네가 진짜 예쁘네. 또 독특하게 예쁘네. 세상이 한적하고. 야. 옆에 푸르함한 사람이 넘쳐나네. 그지?
역시 트램까지 지나가야 체코의 도시 풍경이 완성되죠. 드디어 목적지인 필스너 우르켈 양조장을 찾았는데요. 양조장의 상징인 정문은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유후! 와, 엄청 넓어요.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어. 자, 여기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공장입니다. 필스너 공장인데요. 저희가 서 있는 여기 들어왔죠? 들어오면 왼쪽에 이제 비스터 센터 투어 저희가 지금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레스토랑이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부터 가봅시다. 네. 네. 아, 좋다. 잘 왔다. 아, 그지. 기분이. 와, 저기 봐. 굴뚝 봐. 기분이 싹 좋아지네. 와. 화장실도 있고. 무료. 맥주집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요. 중요하죠. 네. 자, 필스너 우르켈. 들어갑니다. 필스너 우르켈. 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비지터 센터에 가볼게요. 투어 신청은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1인에 250코루나 시음권 포함입니다. 필스너 우르켈 오토바이. 저 아저씨는 만드시는 분 같은데 얼굴이 이미 얼큰하십니다. 시간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언어도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4시 반이 끝이에요. 영어 투어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1842년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맥주가 형편없다고 느낀 풀젠 사람들이 옆 동네 독일 바이에른에서 이름을 날리던 요셉 그로를 초청하면서 필스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르르 따라다니네. 선생님한테, 그치? 아, 그림도. 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려나. 아주 좋았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다 박물관이죠. 그쵸? 처음에 생겼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저 굴뚝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신축 건물이 더 들어서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저온으로 발효하는 라거 맥주 황금빛 필스너를 제조한 양조장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저 기차에 싣고 유럽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우와. 와, 엄청 크지? 제 태어나서 타본 엘리베이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야? 와. It is pretty huge. It is also the largest personal elevator here in the Czech Republic. It can take in 72 people at once. Once we set off, if we set off. 무려 72인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과거로 향합니다. 필스너 우르켈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완성도가 상당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오, 오. 이 냄새가. 냄새 나지? 이게 무슨 냄새? 약간 코리코리하고 조금 고소한 냄새 같은. 맥주의 원료가 되는 보리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최첨단으로 표현합니다.
있게 해놨어. 냄새 맡아봐. 보리 냄새지. 보리 냄새나? 꼬리꼬리한 냄새. 아. 곡물 냄새. 얘네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얘네가 지하수야? 100m. 아. 100m 지하에서 물을. 이게 소프트한 물이래. 필스너 맥주가 황금색인 가장 큰 이유는 풀젠의 부드러운 이 물 때문입니다. 소리랑 같이. 이 물을 느껴보세요. 이 홉. 아 진짜 홉 먹어보는 것 같아. 홉 처음 먹어본다. 체코의 사치 지역에서 재배하는 홉. 아 이게 가루가 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먹어봐. 먹어보라고 진짜? 나도 먹어볼게. 유난히 쌉싸래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되게 센데? 아, 쓴맛이 나는구나. 이게 그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게 하는 홉입니다. 이렇게 재배를 하나요? 아, 홉 맛을 보게 하다니. 옛날 여기 왔더니 또 시원해요. 아무래도 금방 맥주를 만날 것 같은. 맞지? 예. 갑자기 냉장고로 들어온 것 같아. 춥지? 지하로 내려가는 거지 지금. 아 맥주가 있을 것 같아. 습하게 해놓는다 일부러. 그지? 춥고 습하게. 봐, 저쪽 봐. 끝도 없어. 와. 아주 위로. 에어컨 튼 것 같아. 추워. 와, 여기 봐. 앞에 봐. 끝이 없어. 8m 깊이의 지하 저장고는 마치 미로처럼 보이는데요. 총 길이가 9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더 추워. 약간 과일 발효 냄새 같은데.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시음 시간입니다. 오직 투어객을 위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숙성 중인데요. 오크통 하나가 거의 사람 키우네. 태어나서 본 오크통 중에 가장 큰데요. 여기 지금 다 맥주가 있습니다. 여기 맥주 지금 시음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필터링을 하지 않은 진짜 생생생생생 맥주. 갓갓갓갓 만든 맥주. 근데 지금 여기 얼마 주냐면 봐봐. 있나요? 한 방울도 안 흘리려는. 다리미십니다. 생머리 다리미 나오셔야 돼. 아. 니꺼 니꺼 저거 받아야 돼. 이거는 지금 효모 빼지도 않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진짜로 쌩쌩쌩쌩쌩 맥주입니다. 와, 세계에서 제일 신선한 맥주 지금 쉬운 시간입니다. Cheers.
There is just one last thing for me to say, and that is Nazdravi! Cheers! Nazdravi! Cheers! 맛이 어떨까? 진짜 맛있어. 와. 와. 꿀탄 것 같아. 그리고 탄산감이 혓바닥 가운데로 몰려서 딱 침받듯이. 그리고 엄청 부드럽지. 그 쓴맛이 늦게 올라와요. 아주 깔끔하고 청량하게. 인생맥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먹으러 필스는 오실만 합니다. 진짜. 맥주 좋아하신다면. 여긴 무조건, 무조건.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까워. 이거는 어디 가서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19세기에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저희가 맛을 본 겁니다. 오크통에서 바로 나온, 필터링을 하지 않은. 근데 이런 공간에서. 와, 지금 이게 대박이다. 달인 어른 뒤에 나오신대. 달인 어른. 달인 어른 감사합니다. 이분이 다른 기술도 있어. 그러니까 잘 따라주셔서 맛있는 것도 있어. 퇴장하신다. 아, 진짜 멋있다. 밝게 빛나는 황금빛 오리지널 라거의 맛,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지하 저장고에서 밝은 빛처럼 넘어가던 황금 액체에 모든 사람의 기분까지 차오릅니다. 진짜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아니, 이런 공간에서 술을 먹는 게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저 등 봐. 물이 뚝뚝 떨어져. 배추볶음 끓는데. 어떻게, 조금 남았어. 와, 어때요, 맛이? 진짜 맛있어. 왕조장 투어를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1등이다. 역대급. 영어로 하는데도 다 뭐, 대충 알아듣겠고, 너무너무 재밌고, 받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는 맥주다. 아, 너무 고민 많이 한 게 느껴져.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러니까 자기네 맥주에 대한 사랑, 자부심. 이런 데를, 이런 데까지 오는 건 처음이야. 맞아. 해설 너무 잘하시네. 배우 같아, 배우. 그지? 아니, 우리 떠나기 전에 잠깐 쉬려고 들른 도시에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끝까지 선물을 받고 갑니다. 아, cheers. 너무 사운드 좋아. 사랑을 믿는다는 게 취했나봐. 아, 추워. 진짜 무섭죠. 이거 무슨 진시 왕릉도 아니고 석빈 거야, 석빈. 아, 저 구멍을 얼음 들어. 맥주 한번 맛있게 먹기 때문에. 이야, 대단해. Guys,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have a lovely rest of the day. Goodbye. Thank you. Thank you. 진짜 최고다, 이거. 이 건물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 지하의 모든 미로가, 끝도 없는 미로가 이 지하에 다 있었어요. 아, 길 잃어버리면 절대 못 나와. 지도 갖고 들어가야 돼. 진짜 무슨 유적 같은 느낌이야.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맥주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고고. 어허, 춤이 절로 나오는구나. 레스토랑으로 들어갑니다. 와. 야, 입구 보면은 상상도 못 했는데.
와. 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아까 자꾸 선생님이 크다 그러길래. 와. 정말 커다란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여기는 겉으로 볼 땐 모릅니다. 도대체 속으로 들어가면 아 규모가 엄청나네요. 와, 양조장에서 마시는 필스너입니다. 굉장히 거품을 두툼하게 해서 주네요. 여기서는 거품 종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품이 없을수록 좋아하잖아요. 거품을 가득 먹기도 합니다. Cheers! 여행 수고 많았습니다. 여행 마지막입니다. 안녕! 체코에서 정말 맥주 맛있게 먹고 다녔지만 여기서 먹는 필스너가 내가 볼 때는 1등인 것 같아요. 청량감이 정말 최고, 그치? 향기와 부드러움과 그리고 쓴맛이 끝에 올라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 남들이 자기 할 일 다 했을 때 뒤늦게 싹 올라오는 씁쓸함, 호프맛. 나는 초코맛이 나지? 초코맛. 쌉쌀한 맛. 카카오 느낌이 뒤에서 올라오는. 와, 이건 예술이다. 여러분, 저희 여행 이제 끝나갑니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게 셰프 추천 메뉴를 한번 시켜봤어요. 쇠고기와, 이게 뭐야. 그 뼈까지 있네. 그리고 약간 촉촉한 국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소갈비찜. 소갈비찜이라고? 응. 체코에 소갈비찜이 있다? 여기 있다. 진짜? 와, 이 사워크림이랑 오이 샐러드입니다. 여기가 음식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맛있고, 그치? 체코에서 먹어본 음식들이 제일 맛있어. 거의 그 수준이야, 진짜. 자, 후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꽃동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맛이 있어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기만 하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대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 안녕 필스너 양조장. 안녕. 야, 멋있다. 해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풀잼의 시내를 걸어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입니다. 빵이 있고요. 디저트. 진짜 맛있어 보이는 크루아상이랑 뭐야, 이게 치즈 올린 빵인가? 샐러드와 치즈, 햄. 걔는 뭐야? 이게 각종 요거트. 시리아. 그리고 뒤에 이제 커피와 음료. 소세지와 각종 계란까지. 와, 이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조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푸치노. 맛있는 조식 시간입니다. 이제 곧 떠납니다. 프라하 도착. 코로나 검사하러 진짜 늦을까봐 중간에 또 트램라인으로 갔다고 또 경찰한테 잡혀가고 훈계를 듣고 아 진짜 끝까지 쫄깃쫄깃합니다.
아, 코비드 검사장 도착했습니다. 도착. 자, 15분 있다가 딱 나옵니다. 오, 예. 끝. 가자. 음성. 음성. 드디어 마지막 주차, 주유를 합니다. 과연 만땅 얼마 그냥, 들어갈까요? 만땅 그냥 구워. 그냥 만땅 구워. 만땅 구워. 자, 진품 명품처럼 올라갑니다. 돈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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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40m 1986.3 코로나. 아, 30일 동안 고마워서 청아 안녕. 아, 30일 만에 프라하 공항에 다시 왔습니다. 엄청 까매져서. 자, 프라하를 떠납니다. 일단 독일로 먼저 갑니다. 한 시간의 비행에 초콜릿을 주는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와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행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간다. 긴 여행 끝에 다시 인천으로,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842년 체코 플젠, 황금색 라거가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자리를 지키며 지하의 미로 같은 저장고에는 커다란 오크통 가득 맥주가 익어갑니다. 덕분에 인생 맥주를 만났습니다. 체코 풀젠 여행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